당국의 실수로 평범한 가정을 성범죄자 주소지로 둔갑시킨 황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이 성범죄자 알림 고지문에 엉뚱한 주소를 넣은 뒤 인근 아파트와 학교에 보내서 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건데요. 정민진 기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. 지난 24일 부산 일부 지역에 배포된 성범죄자 신상 정보물입니다. 47살 A씨도 여성가족부가 발송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성범죄자의 주소가 자신의 집 주소였습니다. 너무 한강이죠. 한강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다니는 학원에다가도 보내는 거예요. 지금 이틀 동안 학원을 보내질 않고 있어요. 논란 A씨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46살 조모씨의 정보는 2년 전 주소였습니다.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 집을 찾아와 조씨가 살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조씨가 닷새 뒤 A씨 주소가 자신의 집이라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고 경찰은 여성가족부에 조씨의 주소를 A씨 집으로 잘못 통보했습니다.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억울하고 불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현관문을 열어봐요. 앞에 혹시나 뭐 이사를 가라. 경찰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마지막에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. 그것이 업무인 승계가 조금 미비한 면도 있었고요. 경찰은 배포 당일 고지문을 긴급 회수했지만 300여 장 가운데 170장을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